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천안 신사초등학교 최보연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집. 모두 집은 있다. 다만 노숙자분들은 집이 없다. 나는 건축가가 돼서 힘든 사람,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게 내가 건축가가 되고 싶은 이유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거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힘내면 좋겠다. 와,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집은 참 좋은 곳이죠. 우리가 너무 슬픈 일이 있었을 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절로 들잖아요. 집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집에 가면 또 뭔가 먹을 것도 있고 그쵸. 네. 누울 수도 있고 그런 곳인데요. 이 집을 내가 만들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우리 보현 친구의 마음이 되게 좀 스케일이 큰 마음 네, 같아요. 맞아요. 예, 깊이도 있고. 네, 이 건축가라는 이 꿈을 이 보현 친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건축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네. 이 좋은 집을 네. 이 친구는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지어서 내가 네.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는 건물을 짓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나아가서 그쵸. 내가 지은 건물로 사람들한테 베푸고 싶다라고 하는 그 네. 마음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궁금해요. 보현 친구가 만든 집은 어떨까 이런 네. 궁금증도 생기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집일까 그 궁금증도 생기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네. 커서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라고 써줬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다라고 네. 써준 걸로 봐서 이 마음이 정말로 되게 넘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일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네. 네.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한 네. 집. 보현 친구 꼭 꿈을 이루어서 네.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서울 동이초등학교 최재현 어린이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푸른 세상 만들기. 푸른 하늘을 만들어줘요. 새하얀 붕괴 구름 두둥실. 예쁜 새 모여 노래 부르는 저 파란 숲속 나라로 만들어줘요. 아빠가 만들어주시나요? 엄마가 만들어주실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하죠. 아름다운 푸른 세상 만들기, 우리가 푸른 씨앗 되어 푸른 숲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푸른 바람 되어 저 하늘도 더 푸르게 하자. 아빠가 만들어주시나요? 엄마가 만들어주실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하죠. 아름다운 푸른 세상 만들기, 우리가 푸른 씨앗 되어 푸른 숲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푸른 바람 되어 저 하늘도 더 푸르게 하자. 네, 오늘따라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보현 친구의 멋진 꿈에 이어서 우리 재현 친구의 푸른 세상 만들기.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니고 아빠가 해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푸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노랫말이 너무 좋았고 우리가 푸른 씨앗이 되어서 푸른 세상을 만들어가자라는 아주 감동적인 노랫말이었어요. 네.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 아빠가 아니죠? 엄마가 아니죠? 우리가 해야죠. 네. 라고 하는 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네. 굉장히
크고 네. 진취적이구나 하는 게 맞아요. 느껴졌어. 그리고 또 우리 재현 친구가 반주나 이런 거 없이 노래를 맞아요. 불러주니까 더 친구의 마음이 그 가사에 실려서 진짜 우리가 꼭할 거야 라고 네.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잘 네. 살았어요. 선생님이 마치 무덤에서 귀신한테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를 네. 불러주듯이. 맞습니다. 아마 저는 어른이 돼서 그 부른 노래를 잊었어도 그 귀신 아마 기억하고 그 가사를 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반주를 들으면 막 박자랑 이런 거 신경 네. 쓰고 잘 부르려는 게 크지만 네. 이렇게 반주 없이 부르면 또 가사에 또 몰입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푸른 세상 만들어봐요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노래 가사를 음미하면서 네. 부르면 더그 가사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처럼 네. 우리 재현 친구의 진심이 저희한테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은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새우깡 세 봉지. 8월 14일 월요일, 보름도에 가는 날배 앞에 있었다. 나는 배에 먼저 탔고, 그 다음 자동차들이 배에 올라탔다. 나는 큰 차들이 많아서 다못탈줄 알았는데, 아저씨들이 다 싫었다. 예를 들면 포크레인 정유차와 덤프트럭이 있었다. 이게 다배 탔나 봐요. 네, 와. 가면서 갈매기에게 엄마께서 사주신 새우깡 한 봉지를 뜯어서 줬다. 엄마가 새우깡을 손에 들고 있었더니 갈매기가 낚아채 같다. 나에게도 해보라고 하셨지만 나를 바라보는 갈매기 눈과 뾰족한 부리가 너무 무서워서 뒤에서 던져줬다. 아니, 바다로 던져서 갈매기가 착륙하면서 먹었다. 보름도에 도착해서 바닷가도 가고 갯벌을 가서 놀았다.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800년 전에 홍수에 떠내려온 나무를 심었는데 살았다고 한다. 강화 고려공지 앞에는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강화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보름도에는 음식점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예약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마트도 하나로 마트 하나밖에 없는데 5시만 되면 문을 닫는다고 했다. 이번에는 아빠께서 새우깡을 두 봉지나 사주셨다. 이번엔 용기를 가지고 앞에서 던져줬다.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은 못했지만 갈매기를 보고 던져주었고 갈매기들이 공중에서 잘 받아 먹었다. 재미있어서 계속 던져주었더니 두 봉지가 순삭 없어졌다. 엄마께서 갈매기 배 터지는 날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갈 때는 갈매기를 많이 무서워했는데 올 때는 그 무서움을 극복했다며 칭찬해 주셨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뿌듯했다. 다음에 가게 되면 새우깡을 많이 사가지고 가야겠다. 배 타고 가면은 새우깡 들고 있으면 벌써 갈매기들이 알고 막 네, 와요, 날아오잖아요. 와요. 막 파닥파닥. 네. 사실 이 새우깡이 갈매기들 몸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 아닐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휙 날리면은 네. 막 공중에서도 받아먹고 하더라고요. 와글와글 그냥 갈매기들도 벌써 눈치를 다챈것 같아요. 좀 이제 최준 친구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그 무서움을 극복했다고 네. 그게 되게 남다른 경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처음에는 무서워서 뒤에서 던져줬는데 이제 네. 멋지게 갈매기들이 볼 때도 좀 멋지게 던져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무서움이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갈매기 눈과 맞아요. 뾰족한 부리. 맞아요. 그거 딱 보면 진짜 무서울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손에다가 얹고 있는데 얘가 와서 그거 부리를 네, 콕 찌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런 것도 무섭고. 저도 사실 새 눈이 좀 무섭거든요. 그 불이랑 그거 뭔지 알아야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800년 전에 홍수에 떠내려온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800년 된 나무가 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와, 이 나무 신기하다라고 했을 텐데 바로 고려공지 앞에는 600년 된 나무가 있는 그러면서 우리 강화도에는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많구나라고 강화도에 있는 500년 이상 된 나무들은 다 알고 있나 봐요. 여기 600년, 여기 800년. 놀러도 많이 다니나 봐. 강화도 고려공지도 가고 보름도 이런 섬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섬도 있군요. 이 기사가 정말 네. 구체적이면서도 그 배에 탄 것도 포크레인
맞아요. 정유차 덤프트럭 우리가 같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 최준 친구의 체험담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정말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고 같이 큰 배를 타서 갈매기들이 날아오는 모습도 이렇게 눈에 막 예, 아름 상상이 되죠. 상상이 되고 정말 이게 생생한 글 이렇게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배 타기 전에 쭉줄서 있잖아요. 네. 차들도 줄 서고 사람도 줄 서는데 거기에 포크레인 정유차 맞아요. 덤프트럭이 쭉서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다 어떻게 배에 들어가지? 이런 맞아요. 생각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나중에 배 타고 보면 그게 다 들어와 다 있어요, 있잖아요. 너무 맞아요. 신기하잖아요. 그 상황이 잘 묘사가 돼 있어서 네. 맞아, 맞아. 막 네. 그러면서 맞아요. 사연을 보게 됐어요. 맞아요. 생생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사연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재밌었던 일, 신기한 일, 힘들었던 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의 솜씨를 자랑하고 싶으면 노래, 악기 연주, 동시를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kfriend@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선생님의 책 낭독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책 갖고 오셨나요? 선생님 네. 책은 딱두 권. 두권 중에 과연 어느 네, 책일까요? 이 책을 가지고 아, 더 최근에 왔습니다. 나온 책. 네. 자, 나 혼자 사춘기라는 책인데요. 이 편지 있는 부분을 현우가 하나에게 쓴 손편지인데 이게 네. 쓴 거는 이제 신이 썼고요. 네. 네, 신과 현우가 같이 현우가 불러준 거를 신이 쓴 손편지입니다. 아, 네. 안녕, 정한아. 나도 처음이야. 반애한테 소편지 쓰는 거. 우리 3학년 때 같은 모둠이었지? 그런데 같이 놀았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 나는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이랑 복도에서 놀았거든. 너도 다른 애들이랑 놀았을까? 나는 너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 왜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지도 궁금해. 네 편지는 암호 같아. 자꾸 네가 궁금해져. 너는 나한테 어려운 문제 같아. 그런데 알아가고 싶은 문제 같아.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 그런데 방금 궁금증 하나 해결. 내가 왜 이메일 안 쓰고 손편지 보냈는지 궁금했거든? 너한테 답장하면서 그 이유를 알것 같아. 손편지는 마음이 하는 말을 손이 받아 적는 것 같아. 마음을 보내는 기분이야. 그럼 안녕, 정하나. 너의 옆에 있던 김현우. 네. 현우가 하나한테 보낸 편지를 네. 선생님이 읽어주셨는데, 현우랑 하나가 누군지 조금 설명을 약간만 해주실까요? 이 책에서 현우하고 하나는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4학년이 되면서 또 같은 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염병이 생기면서 등교 계약이 미루어지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하나가 현우한테 손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현우가 왜 나한테 보냈지?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현우가 바로 답장을 못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생겨요. 네. 그런데 그 사건은 친구들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시려고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현우가 답장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답장을 현우가 쓴 거지만 받아서 써주는 거는 어떤 상상하지 못한 존재가 네. 같이 도와줍니다. 아까 선생님이 친구처럼. 신과 함께라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손편지를 쓰게 될 일이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송구 씨로 한번 친구의 이름을 써봐도 좋고, 자기 이름을 써봐도 좋고, 부모님, 뭐 보호자 한번 네. 써보는 건 어떨까? 네. 궁금증만 잔뜩 남긴 낭독이었는데요. 우리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은 손으로 네. 글을 쓰는 일이 많기는 하죠. 요즘은 다 문자나 카톡으로 네,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손편지는 또그 나름의 맛이 맞아요. 있어서, 손편지를 쓸 때는 좀 힘들지만,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좀 남다르거든요. 손편지는 한자 한자 보게 되고, 손편지가 가진 효과가 굉장히 커요, 아직도.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말씀처럼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진정으로 전하고 싶을 때는 손편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손편지를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친구들이 읽고 어떻게 느꼈는지가 반대로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친구라는 존재,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 네, 자기 자신도 자기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가 일상의 또 소중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늘 펼쳐져 있던 일상이 어느 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뭐 친구라든지 일상 속에 어떤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뭐, 시종일관 친구.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궁금증을 많이 남긴 낭독이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예, 책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서울 동일초등학교 신지훈 기자가 보내준 동시예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곤충. 신지훈. 부모님께 혼나서 속상할 때도 늘 함께하는 친구 곤충. 동생에게 장난감 털이를 당해서 속상할 때도 늘 함께하는 친구 곤충.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 때도 사육통을 보면 늘날 보고 웃어주는 곤충. 곤충이 웃어줄까요? 우리 지은 친구가 마음으로 곤충이 웃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 반려동물이 있지만 선생님도 고양이를 키우신다고 했고요. 네. 곤충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교류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지은 네. 친구는 곤충과 이렇게 마음을 잘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참 신기한데요. 그리고 어떤 네. 곤충인지도 좀 약간 네, 궁금해요. 궁금하고. 예. 네, 근데 아마 여기 등장하는 이 곤충을 생각하는 바로 지훈 친구의 마음이 따뜻함? 네, 그런 걸로 있기 때문에 나의 곤충이다. 함께하는 내 친구다. 여기에 보면은 늘 함께하는 친구라고 이렇게 나와 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곤충도 지훈 친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 이런. 곤충 키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리가 뭐 곤충 또는 갑각류 서로 마음이 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네. 생각되는 그러한 존재들도 키운 사람들은, 아, 그럼요. 자기를 아, 알아본다. 그럼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학교 갔다 오거나 뭐 어디 갔다 왔을 때 아는 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곤충도 충분히 교감이 될것 같고, 예. 요즘에는 돌 키우는 것도 있잖아요. 아, 돌. 반려돌. 예, 예, 반려돌도 반려돌. 있고요. 돌은 좀 너무하지 아니요, 않았나 되게 생각이. 많이들 키우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반려돌 많이 키우고 계시고. 그런데 곤충 충분히 지훈 친구가 이 곤충을 잘 계속 우정이 오래 지속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속상할 때 곤충이 옆에서 친구가 되어준다. 저늘 함께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그쵸.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곤충인지 좀 예, 정말 궁금합니다. 그 곤충 이야기를. 이름이 있다면 이름도 이름도, 예, 이름도 곤충의 종류와 이름. 궁금하고요. 오늘은 계속 궁금증만 유발하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은 친구까지. 전 진짜 지훈 친구 마음이 공감이 가요. 충분히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노래 한곡 들을게요. 춘천 태계초등학교 남현식 기자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야, 드디어 로시니의 곡까지 우리 어린이 와. 라디오에 나왔는데, 이 윌리엄 텔 서곡 늘 빠르게 만들었다. 딴따라란따라란딴딴따라란따란딴딴딴딴 그거잖아요. 근데 이걸 네. 딴딴. 딴딴딴 네. 딴딴딴 이렇게 치니까 그 빠른 경기병 서곡이 굉장히 장엄하게 들렸어요. 맞아요. 느리게 맞아요. 연주를 네. 하니까. 그래서 또 새로운 맛이 맞아요. 느껴졌는데, 약간 힐링도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멋있는데요? 이렇게 느리게 연주를 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맞아요. 선생님은 악기 연주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체르니까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피아노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젓가락 튕긴 곡 있잖아요. 네, 짠짠짠짠. 그것도 앞부분만 가능하지 싶어요. 이상하게 음악 쪽 제가 괜히 귀신한테만 노래를 빌려드린 게 아니,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이 귀신한테 노래를 불러줬다 그래서 네. 노래를 되게 좋아하시는 줄 좋아하는데 남들 앞에 할 때는 제가 못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악기든 뭐든 그걸 뚫고 이렇게 딱 하는 게 멋진 거고 용기 있는 것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냥 귀신한테 가서 불러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땐 음악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어린 시절만큼 그렇게 용기 있게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시네요. 그쵸. 혼자 방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이제 따라 부르면서 귀신한테는 안 하고 고양이들이 듣고 아, 아, 그만 이번엔 고양이들한테 아, 들려주는군요. 그만 불러라 뭐 이럴 수도 있죠. 부르면 나가더라고요, 방을. 요즘에 이제 뉴진스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사연은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멸종 위기 동물 엽서 그림 그리기. 요즘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 거북이나 시베리아 사자는 이제 거의 멸종되었습니다. 최근 멸종 위기 동물 엽서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요. 전 시베리아 호랑이와 황금사자 타마린을 그렸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를 그리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또 타마린을 그리며 참 멋진 털을 가지고 있어서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동물들이 멋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동물들을 잡아가는 것이니 오히려 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구는 단지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우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고, 이 나뭇가지를 팔 생각에 우린 이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뭇가지를 다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이 나뭇가지를 엮기는커녕 결국 큰 부상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비유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린 우리가 자르는 나뭇가지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린 아직 여러 동물들을 살려서 지구를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전이 동물들을 살리는 일이 곧 우리의 터전, 우리의 집,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예. 멋진데요? 멸종위기 동물 엽서를 네. 만든 것도 훌륭한데, 그걸 만들면서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네요. 미래의 지구의 주인이 될 어린이다운 네.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짧은 생각이죠. 동물들을 잡아가고 이런 것들이 당장에 내가 이 동물들 갖다 팔아서 큰 돈을 벌 생각으로, 하지만 결국은 내가 딛고 선이 땅을 파괴하는 짓이라는 거를, 내가 매달려 있는 가지를 스스로 자르고 네. 있다는 이 멋진 가지를 빨리 갖다가 비싸게 팔아야지라고 하는 이 비유가 아주 놀라운데요. 맞아요. 야, 멋지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정말 굉장히 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사연 다 들어보면서 뭐 건축가가 아,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친구도 그렇고. 비유하자면 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생각을 조근조근 잘 이렇게 설득시키는 것도 네. 보면서 그리고 또이 모든 것들이 엄마나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우리가, 네, 된다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 된다. 마음도 되게 강하고, 네. 생각이 되게 올곧은 여라친들이 맞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막 나무에 대해서도 600년대 은행나무 막, 그렇죠. 네, 다 예. 이렇게 적어주고, 네. 막 친구들의 관찰력과 마음 씀씀이에 놀라게 된것 같아요. 네, 곤충들과도 진짜. 교감하고. 네. 정말 우리 친구들 너무 놀라워서 선생님 지금 깜짝 네, 놀라신 정말 것 깜짝 같아요. 예. 놀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연이었는데, 선생님 2주간의 그 방송 소감.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 네. 아, 저는 초대를 받았을 때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좀 수줍음도 많기도 하고, 네. 네. 내가 친구들 앞에서
존말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너무 많은 좋은 솜씨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알차게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곰이랑 눈이랑 곰이야, 뭐 먹어? 사과, 완전 달아. 곰이는 사과를 좋아하는구나. 난 과일이면 뭐든지 다 좋아. 아, 맞다. 문이야. 백과지 과일이 죽기 직전을 네 글자로 뭐게? 과일이 죽는다니? 과일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아, 그냥 맞춰봐. 일단 100가지 과일 이건 알것 같아. 백과. 오, 제법인걸? 정답은 백과사전이야. 아, 사. 죽을 사 맞지? 그리고 죽기 직전이니까 전. 그래서 백과사전. 우리 문이 아주 똑똑해요.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주또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모두 안녕!